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월 21일에 있었던 제34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해설부터 가도록 할게요. 중급은 뭐 중고등학교 수준이니까 좀뭐 스무스하게 좀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1점짜리네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뗀속기 제작 방식이 그 사진 네 가지 컷으로 나와 있네요. 뗀속기는 가시대에 처음 만들어져서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는 등의 여러 용도로 사용됐다. 가시대면 뭐 그쵸,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하고 그 신석기 시대의 차이는 구석기는 그냥 좀 뭐큰 돌이 있으면 그냥 다른 뭐 바위 같은 데막 그냥 던져서 부숴 가지고 그냥 떼진 대로 만드는 거야. 다른 도구가 없었기 그래서 만든 건데.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 때는 걔도 좀 모양은 내보자 해가지고 돌을 막 이쁘게 막 갈아 그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선택지를 가볼게요. 1번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2번 갈판과 갈돌로 곡식을 갈았다. 3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4번 가락바퀴를 사용해서 실을 뽑았다. 5번 빗살무늬톡에 식량을 저장했다 로 나오는데요. 자,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은 거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이거는 한 삼국시대까지 가야 돼요. 삼국시대 중에서도 한 일단 신라는 지정왕 시대 때그 우경을 시작을 했고요. 갈판과 갈돌로 곡식을 갈았다. 이거는 신석기 때까지는 가야 되고요.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이 3번이 정답이에요. 가락바퀴, 실 뽑는 거. 이거는 조금 약간 제 기억이 좀 몽롱한데요. 지금 제 머리가 살짝 몽롱한 상태여가지고 컨디션이. 청동기 시대였나? 어쨌든 빗살무늬톡에 식량을 저장한 거는 신석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2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삼국지 동의전 파트인데요.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했다. 여기서 말하는 패수는 요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준왕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뭐 중량 백리의 땅을 봉해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했다. 고조선에 관한 설명이죠. 자, 원래 고조선은, 원래 국호는 조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주 이씨 집안의 그 조선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편의상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시대는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고구려 시대 때도 조선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1번 하남 유대성의 도읍을 정하였다. 백제 원조왕 시대 때인데 그이 하남 위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조왕이 처음에 도읍을 좀 여러 번 옮겨요. 어쨌든 백제 시대고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가 있었다. 조금 질문 선택지가 판단이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은 다른 선택지를 먼저 걸러내시면 돼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법이 있었다. 제사장인 천공과 신성구역인 소도가 있었다. 4번은 삼한시대고, 5번 제가위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이건 고구려예요. 2번이 아까 선택지가 좀 애매했잖아요. 근데 3번이 선택지가 확실하네. 8조법. 고조선 시대는 진짜 이 8개의 조항만 있어서도 사회가 진짜 잘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도 잘더못 외우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쨌든.
뭐 갑자기 막 손이 막 이래.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컨디션 그 저녁에 성당일 정도 있고 컨디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촛불 집회 갔다 왔다는 건 아니고요. 자, 3번. 밑줄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함경도 해안 지역에 있었던 나라래요. 고구려의 공문을 바쳤어. 자, 소금과 어문을 바쳤고요. 자, 가족이 죽으면 가문장에다가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이 목과하게 안치하는 목수 있었대. 이 함경도 해안 지역이라고 하면요, 크게 두 나라를 뽑을 수가 있어요. 옥저가 있고 동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선택지를 한번 가볼까요? 1번 골품제가 있었다. 골품제는 신라죠.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영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4번 혼인 풍습으로 민면의례제가 있었다. 5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철도로 다스렸다. 함경도 해안 지역이라고 하면 옥저예요. 동해는 그 강원도 쪽하고 살짝 걸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저기 한그 금강산, 고성 막 이런 쪽이 그 동해이고, 그렇게 보면 함경도 해안 지역으로 쭉 올라가면 옥저가 확실하신데, 옥저는 민면의례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4번 문제 갈게요. 가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이게 그 시험지 원본은 칼라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전공자니까 굳이 그 이거를 보러 갈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 뭐냐 현장에 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험 보면 그 시험지를 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글쎄요. 한번 인증 차원에서 그 고급을 한번 보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 뭐냐 그 토익킹 대균쌤도 그 맨날 이제 토익킹 실력 인정한다고 계속 시험 보시잖아요. 그 990점 만점 받으시잖아. 그래서 그 대균쌤도 그렇게 계속 그 토익 시험을 계속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좀 있어요. 이그 시험을 응시를 할때 전형료도 좀 내야 되잖아요. 전형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개째님 오랜만이네요. 지금 일단 방송 시작한 지 오래 안돼 가지고 일단 중급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굳이 그 대균쌤처럼 그 항상 돈 내고 시험 보기는 좀 힘들어 가지고 저는, 그리고 토익은 사실 문제가 공개가 안 되잖아요. 토익 시험은. 근데 한국사 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면 수능처럼 문제가 공개가 돼요, 인터넷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 녹화해서 그냥 뭐 생방송도 하면서 녹화를 하고 그 뭐냐 그 유튜브에도 올릴 거예요. 아, 고급 보셨어요, 개찐이? 모르겠어요. 고급 문제 내가 이따가 한번 그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중급으로 몸 풀어보고 있는데, 중급도 사실 조금 봐야지 할것 같아. 자, 4번. 가해 시조인 김수로왕의 무덤. 사진이 나왔네요. 김수로왕의 무덤은 저도 가봤거든요. 저도 그 1학년 때 답사 때 갔어요. 그때 김해에 가서 이제 직접 구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설촌 문제가 있어요? 알았어요. 이따 한번 보면 알지. 자, 삼국유사는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실려 있어요. 자, 금관가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 자, 낙랑과 회의 철을 수출했다. 은병화폐를 사용했다. 병란도를 통해 중국과 교역했다. 3번 병란도는 고려죠. 빈민 구제를 위해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건 고구려 고국 천황 시대고, 특산물로 당군 과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이거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금관가야 문제였죠. 참고로 제 가문의 시조도 김수로예요. 정확히 무슨 파인지까지는 내 머리가 아파요. 자, 5번 문제 갈게요. 가에서 다까지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고구려의 성장이 주제네요. 자, 가 학생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했다고 하고요.
나 학생은 보병과 기병 5만에 보내서 신라의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고 했고, 다 학생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어요 하는데요. 그냥 가나다네. 뭐야, 이거 문제를 어떻게 낸 거야, 이거? 1번 가나다. 자, 가학생은 고구려 소수림왕 시대이고요. 나 시대는 고구려 광개토태왕 시대이고, 다 시대는 고구려 장수왕 시대예요. 자, 소수림왕, 광개토태왕, 장수왕 이세 명의 왕의 그 시대는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가던 시대예요. 어쨌든, 근데 다학생의 그 이야기는 모르겠어. 조금 그 세밀하게 가면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긴 그 왕은 되게 여러 명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함정을 막아주는 거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거예요.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긴 왕은 그 이전에 여러 명이 더 있었어요. 동천왕이 있었고 고국원왕이 있었어요. 근데 동천왕하고 고국원왕은 도읍을 환도성에 있을 때 평양성으로 옮긴 거예요. 그때 환도성이었던 시대도 있었거든. 그러다가 그 소수림왕 때는 그래서 잠깐 도읍이 평양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고국양왕 시대 때 다시 그 국내성으로 가게 돼요. 국내성에서 지내고, 그리고 광개토태왕은 당연히 국내성에서 지냈죠. 그리고 나중에 국내성은요, 그 연개소문의 그세 아들들이 세력다툼하다가 연남생이 패해요. 그래서 그 연남생이 평양성에서 도망가서 국내성으로 가고, 이제 당나라에 망명을 신청하게 되죠. 6번 문제를 갈게요. 밑줄 치고 왕을 찾으래요. 역사 신문이고요. 김무력이 이끄는 신라군은 백제군을 몰아내고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했다. 이로써 신라는 백제와 함께 551년에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 상류 10개군을 점령한 지 2년 만에 한강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이에 왕은 점령한 지역에 신주를 설치하고 김무력을 군주로 임명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은 진흥왕이에요. 진흥왕이 했고, 여기서 이제 그 신주 군주가 된 김무력이라는 인물은요, 금관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혜의 아들이며, 나중에 그 신라의 통일전쟁 때 활약을 하게 되는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번 김음도래 난에 지난 뱃다는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 작업을 끝내고 체제를 정비하는 신문왕 시대이고요. 2번 북한산에 순수비를 건립했다. 순수비 건립은 진흥왕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자,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는 그 시기는 진흥왕 시대인데요. 물론 이사부는 나중에 진흥왕 시대 때까지 활약을 해요. 그리고 그 이사부는 우산국을 정복한 그 공로로 이찬이 돼요. 그래서 진흥왕 시대 때는 이제 그런 한강 유역 그 차지하는 그 전쟁 때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사부의 어쩌면 은퇴전으로 볼 수도 있는 그 전쟁은 대가야 정복전이었어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는 역시 신문왕 시대로 가야 되고요. 매수성과 기벌포에서 당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문무왕 시대예요. 7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을 고를게요. 통일신라 시대에 유학이 발달했죠. 왜냐면 이제 당나라하고 교역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국학 설립, 그리고 가 괄호가 있네요. 그리고 설총 최치원 등의 뛰어난 유학자가 등장했죠. 최치원은 약간 좀그 태조왕건 나올 때쯤에 약간 그때 말년에 활약했던 학자였는데, 최치원은 결국은 이제 은둔 생활을 은거 생활을 하면서 그냥 조용히 사라졌고, 이제 최승우는 백제로 가서 견원을 책사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최승우는 그렇고, 그리고 약간 그 다음 세대인 최응은 왕건의 책사로 가게 되죠. 그렇고, 자, 설총은 진짜 통일신라 시대예요.
계속해서 이거 조금 어렵네. 1번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했다. 2번 경당에서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3번 문헌공도 등의 사학 심의도가 있었다. 4번 양형고를 설치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5번 독서상품과를 실시하여 관리를 등용했다. 다른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학 심의도 고려고 양형고 설치 역시 고려예요. 자, 5번 독서상품과는 신라 원성왕 시대 때 시작이 된 제도이고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독서 상품과 유학을 관련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그 독서 상품과는 조금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한건 아니에요. 그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정례화가 된 거예요. 그 당나라에서 시작한 제도가 과거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당나라는 외국인들을 위한 시험도 있었어요. 빈공과라고. 그리고 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 문화유산에 남긴 국가에 대해 발표를 해볼까요? 하는데, 이불병자상, 도일사자상. 이거 조금 어렵네. 약간, 근데 이제 문제의 그 흐름으로 봐서는, 보통 이 역사 관련 시험은요, 현대사 파트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거를 좀, 그 문제의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 약간 그런 꼼수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아,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한 8번 문제쯤이다.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거든요? 통일신라, 그 남북국 시대.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 근데 통일신라에 이런 게 없어. 그럼 발해거든요. 약간, 되게 뭔가 희귀한 이름들이 나와. 그럼 발해예요. 가야는 이거보다 더 희귀하고요. 자, 1번 도병마사. 도병마사는 이 시대가 아니고요. 정사함에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 이건 백제 시대예요. 전국을 구조로 나누고 오소경을 설치했다. 이거는 신라의 행정정책이고요. 자,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지방세를 견제하기 위해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다. 정답은 4번이죠. 해동성국 발해.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는 시절은 이제 그 발해의 선왕이라는 군왕이 그 국왕이 있어요. 10번째 왕인데 아마 그 시기에 어떻게 안정이 되냐면 아마 그 시기에 아마 당나라도 현종일 거예요. 당나라는 현종 시대고 발해는 선왕 시대. 한뭐 그쯤 약간 겹칠 거야. 당나 그시시 뭐냐? 신라가 한 신문왕인가 효소왕인가 그 시대 때 이제 아닌가? 신문왕이다 신문왕 그 시대에 690년 그때쯤에 이제 진이 건국이 되죠. 대조영이 건국을 하고 대조영은 그 고왕이고 그리고 그때 당나라는 황제는 측천무후였어요. 그 무조 측천무후였고 그러니까 그 측천황제는 근데 대조영 시대 때 죽어요. 그리고 이제 대조영이 죽은 다음에 그 중종 그리고 그 중종의 아들이 잠깐 황제가 됐다가 다시 그 뭐냐 다시 고종의 아들 중한 명이 예조 그 예종으로 양해가 돼요. 예 아마 그 아마 당나라 예종 때 잠깐 그 발해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어. 아,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당나라 현종이 그렇게 제의가 길진 않았다. 아주 길진 않았는데 아주 짧지도 않았어요. 당나라 현종 때가 불면 당나라의 그 제1의 전성기는 당태종이고요. 제2의 전성기는 당나라 현종이에요. 그뭐 정관의 치, 개원의 치라고 뭐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고 당나라 현종 시대 때 아마 그 현종 초기 때가 아마 그 이제 발해도 문왕의 즉위를 하고 그때까지 동무산이었던 도읍을 이제 상경 용천부로 옮기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발해도 그 문왕 때가 제1의 전성기였어요. 제2의 전성기는 이제 선왕. 그때 자리를
바람의 현종 말기였을 수도 있겠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주제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뭐 테마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얘기가 좀 길었죠, 사설이. 자, 9번 가볼게요. 9번 문제.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을 고르라네요. 사적 502호, 그리고 뭐 청운교, 백운교, 다보탑, 석가탑 등이 있고, 8세기 중엽, 김대성에 의해서 조성이 됐다. 김대성. 뭐 위인전에 한번 나오죠. 불교의 이상세계를 지상에 건설하고자 했던 신라인의 신앙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덕왕에서 회공황 시대에 약간 그 이어서 그 만들어지는 그 절이거든요. 자, 4. 선택지가 있네요. 1번 경주 불국사, 2번 구례화엄사, 3번 영주 부석사, 4번 예산 수덕사, 5번 합천해인사. 이 중에 저는 2번 구례화엄사하고 3번 영주 부석사, 5번 합천해인사는 가본 적 있어요. 해인사는 고려시대 때 유명한 절이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곳이 있고요. 그 해인사는 요즘 그 가보기가 좀 예전보다 편해졌을 거예요. 그 옛날에 88올림픽 고속도로 그 해게이트 그 죽음의 도로라고 불렸던 그 길이 광주대구고속도로로 이제 확장이 됐고요. 그 확장 개선이 됐어요. 직선화가 됐어. 그래서 거기를 이제 편하게 갈 수가 있고, 예산 수덕사는 그 서해안고속도로하고 당진 영덕고속도로 이용하면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산 쪽으로 해서 가셔도 돼요. 그리고 3번 영주 부석사. 중령을 넘으면 바로 거기가 영주거든요. 중령을 넘으면 바로 영주인데 거기 이제 고속도로 있죠. 중앙고속도로. 그리고 2번 구례화엄사는 저는 가볼 수밖에 없었어요. 외갓집이 구례거든요. 그리고 구례화엄사는 그 고속도로 나들목 자체의 이름이 구례화엄사예요. 그냥 구례 나들목을 해도 되는데 왜 구례화엄사 나들목이라고 했을 때 굳이 화엄사를 홍보하려고? 왜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뭐냐 용방면이라고 구례읍에서 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고속도로 입구가.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어쨌든 정답은 1번 경주 불국사예요. 불국사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원래 1999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 수학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해 여름엔가 가을엔가 화성 시린드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여행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경주가요, 하루 안에 다 돌아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진짜 요즘 그 서울역에서 새벽에 첫차 KTX 첫차 타고 그 신경주역 가가지고 뭐 진짜 아침 일찍부터 그 밤늦게까지 한 23시에 한몇분 그때까지 쫙그 돌아보고 그 신경주에서 기차 탄다고 해도요 다못 봐요. 다못 봐. 밥도 먹어봐야지. 그리고 그 경주는 그 도시 자체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한 바퀴 다 돌아야 돼요. 하루 안에 못 가. 그래서 제가 경주를 하루 출장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뭐 돌아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직 경주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모르겠어요. 그 며칠 그 여행 간다 치고 그렇게 갈것 같지는 못하고요. 아쉽게도 그렇게 안 돼. 그리고 요즘 그 뭐냐 서울역에서 그 서경주역으로 가는 직행열차 없잖아요. 그 대구선 아직 그 전철이 안 돼가지고 KTX 못 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ITX 새마을이 배차가 안 되잖아요. 그 포항이 그 옛날 철도일 때는 서경주역을 갔는데 그 뭐냐 이제 이설되고 나서는 없그
KTX 말고는 그 포항 방향으로 그 직결 열차가 없어요. 하여간 그 주로 그리고 포항에서 출발하는 그 무궁화 열차는 그거죠. 그 부전역에서 가는 거죠. 아쉬워요. 어쨌든 좀또 수학여행 관련해서 그런 야담. 수학여행은 백제권도 수학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서 가봤죠. 하루 공주 갔다 올수 있고 하루 부여 갔다 올수 있어요. 어쨌든 10번 문제 갈게요. 설악산을 제일 많이 갔지.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의 이르니 주의 백성들 환영했다. 완산주 얘기가 나오면 이거 견훤이겠죠. 자, 그래서 가의 인물은 정해졌어요. 가는 견훤이야. 그리고 나가 스스로 왕이라 일컫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해 고구려를 깨뜨렸다. 내가 반드시 그 원수로 가겠다고 했다. 스스로 미륵이라 칭하고 머리에는 금고가를 쓰고 몸에는 가사를 눌렀다. 자칭 미륵하면 나오죠. 궁예죠. 있잖아요. 그 온마니 반메홍. 온마니 반메홍 하면 그 생각나잖아요. 그 궁예. 자, 선택지 1번. 가. 훈여십조를 넘겼다. 가. 귀지에서 거란을 치며 물리쳤다. 전혀 관계없죠? 나. 청해진을 설치했다. 4번. 나. 후 고구려를 건국했다. 그러니까 왜 그냥 후 고구려라고 나오냐면요. 뭐 후고구려다 고려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결국은 뭐 마진 태봉 등으로 뭐 걸핏하면 국호로 바꿨죠. 자, 그리고 가와나 신라의 수도를 공격했다. 자, 여기서 이제 팩트를 좀 걸러내자면 훈유십조를 남긴 건 태조 안건이고요. 귀지에서 거란을 치면 최종 물리친 건 강감찬이고요. 그 청해진을 설치한 것은 그 이보다 앞 시대인 장보고. 그리고 4번 나가 정답이죠. 4번이 정답. 그리고 5번에서 신라의 수도를 공격했다는데 견훤은 맞아요. 견훤은 나중에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가 좀 약간 가깝게 지낸다 약간 그런 거 이제 핑계를 어떻게 핑계거리를 잡은 거야. 그 특히 고려하고 백제가 뭐그 조물성 싸움에서 조물성 전투에서 그 이제 막 돌림병 퍼지고 막 그럴 때그 왕건이 견훤을 뭐 상부어른 그렇게 모시고 이제 그 휴전을 했는데 그 이제 서로 그 인재들이 죽으면서 휴전이 깨졌고 하여간 뭐 그런 관계가 있어요. 뭐 그런 약간 그런 핑계까지 대면서 견훤이 항상 그래요. 왕건 아우를 왜 그걸 하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견원에 의해서 즉위를 한 경순왕 김프가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경의왕은 자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고 약간 그런 명분이야. 경의왕은 박씨였거든. 그래서 견원은 다시 김씨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약간 그거 핑계거리도 있어요. 왜 갑자기 잘 나가던 김씨 왕을 끊고 왜 박씨가 왕이 됐냐? 헌강왕이 사위였기 때문에 아니 사위도 대를 이을 수 있었거든요 신라는. 그래서 석탈해가 왕이 된 거였고요. 그래서 석탈해가 왕이 됐고 나중에 김활지도 왕이 계승 서열이 됐는데 김활지는 왕이 못 돼요. 김활지는 왕이 못 되고 뭐 이제 나중에 김활지의 후손인 미추가 아마 다른 그 석씨하고 인척 관계가 있어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뇌물말이깐도 미추이상금의 그 조카였는데 또 사위가 됐거든. 사위여가지고 또 왕이 계속 서열권이 있었어요. 뇌물은. 그렇고요. 그래서 왕이 계속 서열권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위도 서열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원래 그런 서열이었는데 견훤은 그걸 트집을 잡은 거예요. 11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왕권 강화 정책이래요. 자, 고려의 제4대왕이래. 광종이죠. 그 KBS 대하 드라마 제국의 아침이라고 있어요. 그 태조왕건 다음 후속작 드라마로.
근데 제국의 아침은 사실 좀 망했죠. 그 광종을 맡았던 인물이 그 김상중 씨일 거예요. 그 김상중 씨였는데 어쨌든. 근데 제2 기간에 뭐 왕권을 강하고 그런 거 광덕연호. 근데 광덕연호는 별로 안 썼어요. 왜냐면 5대 19 말기에만 살짝 썼고, 그리고 이제 후주가 그 19국을 통일했을 때부터는 광덕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 주의 연호를 쓰다가 이제 북송이 통일하니까 다시 송의 연호를 쓰게 됐죠. 그리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고 공신과 호족 세력을 숙청했죠. 개국 공신은 좀 일부 숙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1번 만권당 설립. 만권당은 고려 충선왕이 그 몽골 원제국의 수도였던 연경에다가 세웠어요. 2번 전식과 제정했다. 전식과 제도는 광종의 다음 왕인 경종이 만든 거고요. 천리당성 축조는 그 이제 곧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왕인 덕종 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강감찬이 건의를 한 거지. 강감찬이 건의해서 그 성을 쌓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전후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장기 프로젝트로 그 추진이 된게 천리당성이에요. 천리당성은 그래서 덕종, 정종, 문종 때까지 건축이 돼요. 그리고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4번이 정답이죠. 전민변정동감은 공민왕 말기에 신돈이 만든 거예요. 12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네 들었는가? 재난달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와 함께 미타산에서 이의민을 제거했다더군. 자, 이의민이 제거되고 최충원 형제가 정권을 잡은 시기. 무인시대죠. 폭정을 일삼던 이의민이 제거된 것은 잘된 일이라. 근데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걱정이구먼. 그러니까 무인정권 초기에는 뭐 이고 이방 뭐 정중부 등이 서로 싸웠던 시기에요. 그러다가 이제 정중부가 최종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정중부가 제거가 돼요. 정중부는 경대생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그리고 경대생이 너무 짧은 시기에 죽어가지고 정중부의 부하였는데 그 의종을 그 죽였던 그것 때문에 경주에 숨어 있었던 그 이의민이 돌아와서 정권을 잡았고요. 그 이의민을 제거한 사람이 최충원 최충수 형제예요. 물론 나중에 최충원 최충수 형제도 서로 싸워서 형이 이겨요. 자,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최씨 정권 시대만 고르면 돼요. 1번 최승로 시무 28조 건의한 것은 성종 때, 전혀 이전 시대죠. 만적의 개경에서 반란을 도모했다. 만적인 최충원의 노비였죠.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김유신이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건 서기 660년. 대관연이 발해유민이 이끌고 투항했다. 태조왕건 시대이고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했다. 역시 이전 시대예요. 고려 예종 시대예요. 13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고려 원종, 문무 대신부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자식과 함께 개경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자, 무신정권 시대를 끝내고 개경 환도가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가식이, 이때부터 몽골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자, 1번 정동인 선 설치가 정답이고요. 2번 농사직 설편사는 조선 세종시대이고, 3번 동북 구성 축조는 이거보다 훨씬 전 시기, 이자겸의 난도 역시 훨씬 전 시기. 구사당 십장이 편성된 이거 전혀 뭐 관련 없는 이번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이제 공민왕 시대가 되죠. 변발과 호복을 금하게 되지. 몽골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기죠. 원나라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제 시대. 순제가 남아교에 빠져가지고 전국을 나왔거든, 그냥. 국정을 나버렸어. 남아교에 중독이 돼가지고. 14번, 밑줄을 그은 이 탑으로 오른 것을 고르세요. 1348년, 충무공 4년에 세워진 이 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단과 탑신에는 부처, 보살, 풀꽃무늬 등이 새겨져 있어요. 이 탑의 양식은 이후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해졌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다. 자, 14번 문제의 정답은 5번,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 고려시대 석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왕궁리라고 하면, 지금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냐. 여러분, 어디로 얘기를 해야 되지? 전주. 그 전주하고 익산 사이에, 아마 익산시 삼리면일 거예요. 삼리면 거기가 호남고속도로 삼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정표를 보면요, 삼리하고 삼리 그리고 그의 지명 중에 왕궁이라고 있어요. 그 왕궁 나들목으로 그게 아니, 왕궁 나들목이래. 왕궁이라는 그 지명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은 이정표를 그두 개를 써줬어요. 근데 요즘은 요즘도 그두개 써주나? 그 한국도로공사 새롭게 바뀐 그 이정표도 어쨌든 써주긴 하는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팁으로 알아두세요. 15번 가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인물로 보는 불교사. 짜증나는데 제가 3학년 2학기 수업으로 한국 미술사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듣도록 권장을 하는 수업이었거든요. 대학원 주임 선생님이 썼던 수업인데 한국 미술사라고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뭐냐, 불교 미술사 관련해서 공부를 잠깐 했던 시점이에요. 3학년 2학기 때. 전혀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톨릭 신자니까. 기억이 잘안 남지. 자, 우리 학교에서는 고승들의 행적을 통해 불교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강의 주제. 뭐, 제1강, 원효, 제2강, 의상, 제3강, 해초, 의천, 진울. 아, 돈 많은 남자니, 네,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컨텐츠는 그거예요. 21일에 한국사 능력 시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문제들을 쫙 풀어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저한테 이제 댓글로 부탁이 오는 중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급 문제도 할 거예요. 지금 중급 15번 하고 있어요. 제1강, 원효대사, 해골물. 원효대사는 이제, 신라가 삼국을 백제하고 고구려 멸망시키는 그 과정 그 전후로 살았던 스님이죠. 그리고 제2강 의상 대사는 원효 대사하고 원래는 처음에 당나라를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원효 대사는 해골 바가지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우웩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유학을 포기했고, 의상은 원래 자기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갔다 왔어. 원래 원효대사는 의상의 그 제안으로 가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의상은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 있었던 스님이 해초 스님. 해초 스님은 의상이 당나라까지만 갔다 왔다면 해초 스님은 아예 인도 땅을 밟고 왔죠. 인도 땅을 밟고 왔고, 이제 의천. 의천은 중국 송나라에서 유학을 했던 고려 문종의 태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원래 의천은 이제 본명이고,
이제 왕의 아들이었는데 스님이 된 거예요. 문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울 스님은 이제 고려 후기 때뭐 있었던 건데, 뭐, 15번에 일단 선택지들 한번 볼게요. 1번, 수선사 결사제창. 2번, 왕호천축국전을 저술하다. 왕호천축국전은 해초 스님이죠. 아, 네, 그쵸. 네. 그리고 무예가를 지었다? 해초 스님은 무예가가 아니죠. 그리고 4번, 의천이 해동선 태종을 개창을 했는데, 의천이 입적을 하고 나서 해동선 태종이 약간 기세가 위축이 돼요. 4번이 정답. 무애가. 뭐, 화엄 1승 법궤도,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아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불교 쪽을 그렇게 공부한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역사 관련 도서를 책을 쓰는 그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조민기 작가님하고 지금 임신 중이신데, 그분이 약간 불교 쪽에 좀 죄가 있으세요.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셔가지고, 그 조민기 작가님이 약간, 근데 이제 그분이 가끔 불교 관련 책도 쓰시거든요. 뭐 태교하시면서 뭐 그렇다고는 해요. 지금은 그 조선의 이인자들 파트 2를 쓰고 계시는데, 출산 전에 다 쓰신다고. 16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의 활동을 고르세요. 지금 요동을 정벌하는 일에는 네 가지 옳지 못한 점이 있어요. 뭐, 작은 나라로서, 이거, 자, 네 가지의 옳지 못한 점 하면,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기에 무인일 시절에 이제 우왕하고 상관인 최영한테 그 아뢰었던 내용이에요. 4대 북벌 불가로 돼가지고, 첫째,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한 것이 첫째 옳지 못하다. 일단은 파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고려는 다 기울어가는 나라고, 명나라는 막 몽골을 그 밀어내고 새로 일어난 나라고. 자, 2번.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두 번째 옳지 못함. 이거는 진짜 말이 돼요. 왜냐면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한다는 것은요, 자, 고려 우리나라는 농사 짓고 사는 그 나라였잖아요. 여름이면요, 한참 그씨 뿌리고 막그 해야 돼. 그 엄청나게 바쁜 시절이에요. 장마철이 오기 전에 다씨 뿌려놔야 돼. 근데 그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여야지 연말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 국가 그 경제도 그 키우고. 근데 그 시기에 군사를 일으킨다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죠. 3번. 온 나라의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을 하고는 그 틈을 타서 왜구가 또 쳐들어올 것이다. 네 번째, 이제 곧 후덥지근하고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장마철이 예고가 돼 있죠. 활의 악유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가 전염병을 앓을 것이니 이게 네 번째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록강까지는 가요. 압록강까지 가는데, 그 압록강을 어디로 건넜는지는 대충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 이제 압록강 그 사이에 위화도라는 섬이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섬을 끼고 건너면 그 솔직히 그 강을 건널 때 병사들 막 수영해서 건널 거 아니에요. 보병들은 수영하고, 응? 기병들은 말이 헤엄쳐서 건너고, 응? 장군들의 말도 그럴 거 아니야. 왜냐면 요동 정벌한다면 그 시기에 최소 4만 명에서 5만 명 이상은 동원을 할 텐데, 어떻게 그 병사들이 다그 강을 배 타고 일일이 다 왔다 갔다 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강 하나 건넌다고 배를 뭐 수십 척을 글로 또 그 병란도부터 그 압록강까지 그 미리 가 있을 순 없잖아요. 따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럴라면 차라리 아예 출발부터 그냥 배를 타고 가지. 어쨌든 그래서 위화도까지는 건넜다? 어떻게? 그래서 건넜는데 한 그때쯤에 이제 비가 쫙 내리기 시작하네요. 지금 밖에 막눈 내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 위아도 그 동쪽으로는 조금 거기가 좀덜 깊었나 봐요. 거긴 어떻게 건넜는데 어떻게 위아도에서 더 가야 되는데 이제 물이 불어가지고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는 병사들도 있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당시 원래 그 요동 정벌의 최고 사령관은요, 문하 시중이자 팔도 도통사였던 최영이었어요. 하지만 최영은 나이가 많아 고령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우왕이 굳이 우왕이 핑곗거리 만든 거야. 그냥 자기 옆에서 자기 좀 보필을 해달라. 걔주 출병식까지는 했는데 최영 정작 사령관인 최영은 못 가. 사령관인 최영은 계경에 묶였어요. 우왕이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우군 도통사 이성계하고 좌군 도통사인 조민수가 각자 뭐 좌군 우군 뭐 그렇게 지휘를 해서 가. 근데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는 그걸 회군하자. 근데 조민수는요, 여기서 생각한 거야. 이거 회군하면 분명히 상관의 명령을 거역한 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되는 거다. 근데 조민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뭐 일단은 권력보다는 그 일단은 자기 군사들이 없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말은 들은 거야. 그래서 조민수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위화도 회군 이후 이제 이성계하고 조민수하고 어떻게 권력은 처음에는 나누게 되는 꼴이 되는데, 조민수가 약간 의견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성계가 나중엔 조민수도 쫓아내. 그리고 이제 그 문화시중이 되는 거지, 이성계도. 그딱그 순서예요. 일단은 최영 먼저 보내버리고, 최영이 먼저 귀양을 가요. 그리고 우왕도 귀양을 가고 창왕이 즉위를 해. 그리고 조민수가 쫓겨나요. 그리고 창왕도 1년도 안 돼가지고 창왕도 쫓겨나. 창왕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최영, 우왕, 창왕, 그리고 우왕의 조카였던 김저, 네, 최영의 조카였던 김저까지 쫙 제거. 그리고 공양왕 즉위. 공양왕 즉위하고 없어져요. 그리고 공양왕이 즉위하기, 창왕을 일찍 쫓아내는 그냥 핑곗거리 만드는 거죠. 그들은 신도대 피가 섞여 있다. 어쨌든 그래서 선택지 1번 위화도에서 회군한 거 정답 1번이죠.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2번 명학소 봉기는 망이와 망소이가 나는 일으킨 거죠. 공주에서. 3번 강동육주 획득은 외교관 서희. 4번 당나라 등주를 공격한 거는 발해의 두 번째 왕이었던 무왕시대예요. 그리고 5번 서경 천도 운동은 묘청이었죠. 천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운동은 이제 인종이 천도 계획을 취소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그 때문에 묘청은 난을 일으키죠.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보세요. 태종의 정체가 알려주세요. 자, 한국사에서 태종은 한 명이에요. 그쵸, 묘청이자 겸뭐 그런 시대. 자, 태종의 정체. 태종이라 하면요, 원래 조선의 세 번째 왕이지만, 보통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개국을 할때 어떻게 보면 그 밑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방원이에요. 그리고 그 방원이 되게 많은 공을 세웠지만 좀 이제 신덕왕후 강씨의 약간 그런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의안대군 이방석 막내가 세자에 한번 책봉이 됐다가 한번 왕자에 일어나서 뒤틀리죠. 그래서
근데 첫째 아들 진한대군 이방우는 조선 개국에 이제 뭔가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숨어버려요. 은거에. 그래서 그 다음 서열인 이방과가 둘째가 세자 책봉돼서 잠깐 정종이 돼. 그냥 그냥 서열이라는 그 명분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정종은. 실제적으로 정권은 정승은 아니었지만 방원이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정권의 방관이 형인 방관이 그 난을 일으켰다가 방원이가 형님 왜 이러십니까? 해가지고 지나버려 버려. 거의 그냥 한 방에 지나버려 버려요. 그래서 방관은 그래. 박포가 나를 부추겼네. 응? 아우님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났는데 좀 봐주시게 해가지고 원래 방원의 책사였던 하류는 죽이라고 했지만 방원은 하지만 한때 나하고 뜻을 같이 했던 형님이다. 또 죽일 순 없다. 거기에다 엄마도 똑같다. 그래서 죽일 순 없다 해가지고 방간은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세종이 즉위할 때 풀려나요. 세종이 즉위할 때 이제 약간 그런 특별 사면식으로 그렇게 풀려나요. 그때 풀려나고 그때 풀려나고 박포는 그때 죽여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 방석을 여전히 뭐 세자 저하의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뭐 그러면서 그 방석 그 정도전파가 숨어 있었어. 조사이의 난이 일어나죠. 그 태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리고 그 조사이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이성계는 그래 아비가 졌다 하면서 개경으로 돌아와서 태종한테 옥새를 돌려주죠. 무학대사가 가서 데려오죠. 하여간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에 신문고를 설치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은 좀 험난하긴 했어요. 조사이의 난까지 진압을 하면서. 근데 대신에 태종은 확실히 조선 개국 초기에 뭔가 그 기틀을 잡아놓는 데는 뭔가 확실히 하기는 했어요. 기틀은 잡았어. 뭐 신문고 설치하고 호패법 시행하고 자 이제 선택지를 가볼게요. 1번 당백전을 발행했어요. 이거는 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2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6조 직계제를 시행했어요. 자 이거 일단은 보류할게요. 3번 박나페단 시정하기에 대동법을 실시했었어요. 이거는 광해군 때 시작해서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돼요. 4번 줄어든 재정 수입을 보충하기에 결작을 부과했어요. 이거는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가 돼요. 5번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책을 설치했어요. 이것도 흥선대원군 시대예요. 자, 정답은 2번이 맞아요. 근데 6조 직계제를 강조를 했던 왕은 태종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6조 직계제라 하면요. 물론 태종은 이제 왕이 됐는데 태조 때그 이성계의 오른팔로서 조선 처음 기틀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은 정도전이었어요. 근데 정도전은 그런 재상의 힘이 중요하다, 뭐 재상의 능력이 중요하다, 약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정도전도 그런 실세였잖아요. 근데 비선 실세가 아니지. 정도전은 적선 실세죠. 그런 실세였는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태종은 자신의 책사였던
하륜을 영의정 부사에 임명은 하지만 그와 별개로 6조 직기제. 왜 적선실제는 근데 적절한 방법으로 실세가 됐다는 거예요? 비선은 아니잖아요. 그 최순실처럼 뭔가 공직에 임명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실세를 잘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정도전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방원은 근데 6조 직계제를 시행한 목적이 원래는 그런 이제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하륜은 영의정에 올려줬는데 원래 처음에는 재상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6조 직계제를 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외척들의 힘을 좀 약하게 하려고 6조 직계제를 한 거야. 그때 외척 있잖아요. 그 원경하고 민씨의 그 사형제. 민무구, 민무질, 민무휴, 민무위. 이네 명. 그래서 두 명씩 제거했죠. 일단은 위에 두 명은 먼저 제거했지. 왜냐면 위에 민무구, 민무질 둘은 왕좌에, 1차 왕좌의 난, 2차 왕좌의 난, 그리고 조사위의 난까지 그 활약했던 장군들이었어요. 근데 근데 민무구 민무질은 그 조사위에 난 직전에 그때는 제거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방원이 자기 왕좌인 한테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병을 이끌었던 장군들 있잖아요. 뭐 조영무라든지 뭐 이거희라든지 뭐 그런 장군들 있잖아. 그런 장군들을 이제 사병 없 혁파에 그 반대한다는 이유로 잠깐 귀향을 보내요. 물론 근데 나중에 그 사병 혁파하고 그 삼군부로 다 흡수화된 다음에는 다시 불러요. 그래서 다른 이제 다른 문관직을 맡겨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이거희 같은 사람은 자기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만 가서 은퇴하고요. 조영무는 나중에 그때도 활약을 해요. 조사위에 나는 진압하는 데까지 활약을 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영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6조 직계제를 시행할 때 이제 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형제였던 이숙번도 귀향을 보내요. 이숙번까지 귀향 보내 이때는 이숙번도 귀향을 보내고 근데 이숙번은 귀향을 보내는 걸로 수긍을 해요. 근데 그 민무구 그 사형제는 그래도 자기는 중전의 그 형제들이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자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하잖아요. 왕자들이. 근데 이제 양녕대군이 결혼을 해. 결혼했는데 이제 한번 태종이 한번 파란을 일으켜요. 그, 한번 자기가 세자에게 양위를 하겠다고 해버려. 그러니까 뭐, 이제 신하들이 막 석고대제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제, 당시 도승지가 황희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황희가 이제 왕권을 좀 그, 강화하는데, 왕권에 좀 방해가 된다. 왜냐면, 원래 군사력이 좀 있었던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민무구하고 민무질을 먼저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근데 중간에 그 이제 원경하고 민씨의 아빠인 민재가 죽어가지고 상을 치러야 되니까 장계는 치러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잠깐 불러줘. 잠깐 불러주고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3년상은 안 했는데 다시 유배 보내라. 이번에는 바다 건너 제주로 보내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약을 내리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는 잠깐 회유책을 해요. 사형제를 한꺼번에 제거하면 그 중전으로부터 그 무슨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뭐냐 그것 때문에
이제 한때 이제 세 번 셋째하고 넷째인 민무희라고 민무희는 잠깐 또 등용을 해요. 왜냐면 걔네들 둘은 좀 어려가지고 조사위원한테 활약을 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잠깐 부른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민무희라고 민무희도 죽여요. 그리고 그 사형제를 쫙 죽여버리니까 원경호 민씨는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진심통으로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래서 세종시대 때 그게 결정타가 돼요. 세종시대 때그 뭐냐 이제 태종은 자기의 사돈인 영의정 시몬까지 제거해버려. 그것 때문에 이제 원경왕후 민씨는 그막 울화통이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아마 심장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때까지 태종하고 원경왕후는 화해를 못해요. 어쩌면 그래서 태종이 계속 그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막 후궁들을 막 들였거든. 그래서 그 왕이 되기 전부터 애첩이 한명 있었어요. 효빈 김씨. 효빈 김씨가 그 다음 서열이었고, 그 다음에 선빈 안씨도 잠깐, 선빈 안씨는 이숙번이 들여. 이숙번이 추천해.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뭐, 상궁, 나인, 뭐, 그렇게, 다 승은을 막 입혀. 약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나 용서를 구해. 뭐 그래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태종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의 마지막 업적은 대마도 정벌이에요. 물론 세종시대 때 일어났지만 그때 태종이 군사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마도 정벌을 결정을 하죠. 자, 18번. 서술형 평가 답안에 들어갈 내용. 자, 다음 서적을 처음 편찬한 왕의 재위 기간에 이뤄진 과학기술 성과. 자, 칠정산 내편이라는 책이에요. 조선 세종시대 때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중국의 역법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로 정인지 등에 의해 편찬됐다. 이를 통해 일식과 월식 등을 보다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됐다. 자, 정인지 등은 이때 혼천이를 만들어요. 뭐 혼천이 아니면 이제 나중에 그 장영실이 뭐 자격로 같은 것도 개발을 해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자, 과학기술의 성과. 그래서 답안 볼게요. 1번 화통도 감에서 활과 화포가 제작됐다. 이거는 고려 말기 최무선의 업적이고요. 그리고 2번 기기도서를 참고한 거중기가 설계됐다. 거중기는 정약용의 설계죠. 3번 강우량 측정에 의한 측우기가 만들어졌다. 장영실의 발명품이죠. 4번 백리척이 사용된 동국지도가 제작됐다. 장영실은 지도를 만들진 않았어요. 전통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 편찬됐다. 동의보감 편찬은 광해군 시대 때 허준이에요. 그 동의보감 편찬은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있었던 약간 그런 각종 경험 등에 대해서 이제 허준이 의설을 편찬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9번 갈게요. 다음에 가상편지에 나타나는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리우나 오에게 고향을 떠나 한양에 오니 가족들이 그립구나. 하지만 나라가 세운 최고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게 됐으니 하루빨리 대거에 급제하기에 노력해야겠지. 성균관에 있는 학생이네요. 어제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단다. 세자 저하에 입학예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로 진행됐어. 평소에 보기 드문 진귀한 광경이었단다. 너도 학문에 힘써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나이 점차 추워지니 건강 조심하거라. 한양에서 형님. 자, 세자 저하가 성균관에 입학을 했어.
원래 세자하고 그 대군들은 그 세자는 그 서연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가 되면서 왕은 학자들하고 그 경연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 세자는 서연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세자는 어릴 때는 서연에서 공부해요. 그 전담 교사가 있어요. 스승이. 근데 그 그렇게 있고 뭐냐? 그 세자가 좀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돼요.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성균관. 지금의 그 뭐냐? 저기 그 대학로 쪽으로 가서 있는 그 성균관도 있잖아요. 뭐 그래요. 그렇고 2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 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마침내 도내의 거족 명인이 유생과 함께 조정의 명을 받들어 창야에 일어나니 그곳을 들은 자들이 격동하여 원근에서 모집에 응했다. 호남의 고경명과 김천, 영남의 곽재호와 정인홍, 호서의 조헌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정인홍도 의병을 일으켰네. 근데 정인홍은 그 퇴계 이황의 제자로 못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의병 출신으로 또 학자가 된 거야. 아니 학자인데 의병을 일으킨 거야 정인홍.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선조 때 등용이 돼. 그리고 나중에 대북이 되죠. 선조 수정 실력이네. 임진왜란 시기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세종 2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1번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로 올렸다. 영남 만인소는 그 훨씬 뒤 시기이고요. 김윤호가 적장 산리탈을 사살했다. 이건 몽고라고 전쟁할 때고요. 흥선대군 첩거비 건립을 명했다. 이 시기 아니고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했다.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이제 1593년 조선의 서울 탈환작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공로로 권율은 도원수가 되죠. 그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도원수가 돼요. 정답은 5번. 아, 잠깐 커피 좀 마시고 갈게요. 자, 가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한번 볼게요. 21번. 가의 정책. 뭐, 경연의 활성화. 홍문관의 정비. 김종직 등 살인관은 홍문관과 대간의 임명. 관수 관급제. 국조 오례의 악학 궤범의 편찬. 자, 국조 오례의라면 뭐, 성종 때 뭐, 제작된 그런 책이 있고요. 홍문관을 정비했다. 경연을 활성화했다. 집현전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집현전이 있었어. 근데 세종 때 영구를 목적으로 설치했던 집현전은요, 세조 때그 사육신들이 뭐 이제 하려고 했다가 그 세조를 제거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성삼문 등이 죽어요. 성삼문 등이 죽고 아울러 집현전이 폐쇄가 돼요. 세조는 그래서 집현전이 폐쇄했어. 그 사건을 계기로. 자, 그러고 나중에 성종이 다시 홍문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 성종 시대예요. 조선 성종이라고 하면 그 조선 전기에 약간 그런 그 여러 가지가 다 확립된 시기예요. 성종.
성종까지를 조선 전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성종도 굉장히 그 그런 업적은 많이 있었던 왕이죠. 1번 균역법, 이거 영조시대고, 2번 현량과, 이거는 중종시대고, 중종 때 살인들을 등용하기 위해 시작을 했다가 그 선조 때 부활해요. 3번 경국대전 완성. 경국대전 완성은 예종이에요. 이거 함정이야. 이거 함정이고요. 근데 정답이네. 왜 이거를 왜 예종시대 때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반포하고 시행된 거는 성종 때예요. 이거 약간 함정일 수가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5번 초계문신제, 이거를 초계문신제가 사실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거를 방법이 없어. 좀 약간 논란이 있는 문제예요. 22번 가에 들어간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간도 문제가 나오네요. 가번 빈칸, 그리고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을 조사하라. 3번 그리고 간도협약의 내용을 검색하라. 간도협약은 을사늑약 이후 이제 일본이 저기 함경도 쪽에 그 철도 부설권을 이제 따려고 한 거예요. 철도 부설권을 이제 함경도 쪽을 해가지고 그 만주 쪽으로 그 연결하는 그 철도를 부설을 하려고 그 목적을 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명목상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거야. 넘겨줬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걸 발판으로 나중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죠. 자, 1번 안영복의 활동, 2번 삼포의 하나의 발생 원인, 3번 백두산 정개비문, 4번 제네럴 셔먼호 사건, 5번 보빙사. 정답은 3번이죠. 백두산 정개비. 숙종시대 때 세워졌죠? 23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 인물은 농민생활 안정을 중시한 자신의 저서인 반개조록에서 균전론을 주장했어요. 누구일까요? 1번 서고 이익, 2번 박재갈, 3번 연원박지원, 4번 유형원, 5번 홍대용. 자, 23번의 정답은 4번 유형원이에요. 반개수록은 정약용의 책이 아니죠. 경세유표라면 모르겠어. 이거 1점짜리네요. 2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경제상황. 지난해 담배밭? 지난해에서 담배를 만들었나? 지난해 그 마이산 있잖아요. 그 무진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뭐냐, 무주하고 장수는 그 35번 고속도로, 그 중부고속도로 그 연결이 돼 있고, 그 뭐냐, 통영대전 고속도로, 그 35번 고속도로 이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아 그거 있었는데 그 뭐냐 진안은 20번 고속도로, 그 군산 포항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군산 포항 고속도로 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뭐 그거가 돼 있죠. 그래서 연결돼 가지고 걸레 연결돼서 그거가 있어요. 그 익산분기점에서 완주, 진안, 그리고 장수에서 그 두 고속도로가 만나요. 장수에서 만나고 지금 장수에서 직결은 안 돼 있는데 지금은 함양으로 해서 다시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로 해서 팔공산 그 요금소 그쪽에서 다시 타가지고 뭐 그 호남 그 포항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약간 동그
동대구 분기점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기 그 뭐냐 이제 그거 있거든요. 그 광주대구고속도로 그 구마고속도로 그 구간에 그 중부내륙지선이거든요. 중부내륙지선에 그 서대구 남대구 서대구 나들목이고 그 경부고속도로에 북대구 나들목이 있고 그리고 그 뭐냐 저기 동대구 분기점이 있어요. 원래는 거기가 동대구 나들목이었는데 분기점으로 바뀌었고 그 북대구 나들목하고 그 도동분기점인가? 어쨌든 그 포항으로 가는 게뭐 그렇게 해서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를 이제 그 전라북도 그 동북쪽 지역에 옛날에는 되게 오지였어요. 교통의 오지여가지고 그 무진장 무주 지난 장수를 그 합해가지고 그 무진장 구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다 이제 고속도로가 뚫렸죠. 뭐 그래요. 그리고 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뭐 경제 상황을 보면 뭐 지난해 담배밥 뭐 천주에 생각 아 지난 얘기하다가 생각하구나. 마이사에서 뭐 담배 농사인가? 전주 생강밭, 임천과 한산은 모시밭, 안동과 예안의 왕 예안 여기서 예안이라고 하면 지금의 그 예천군이에요. 그 모르겠어. 안동시하고 예천시가 이제 그 도청 신도시가 세워지면서 예천군이 예천시로 승격될 가능성은 있기는 해요. 예안의 왕골밭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다. 이것들은 뭐 부유한 이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물자이다. 부유한 상인이나 큰 장사꾼은 한 곳에 앉아서 물건을 팔때 남쪽으로는 일본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청의 연경과 통한다. 몇년 동안 천하의 물자를 세워다 팔아서 수백만 금의 재물을 모은 자도 있다. 이종환이 쓴 택리지죠. 택리지가 있고요. 자, 조선 후기이죠. 지방의 그 특산품들이 나오는 거.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1번에 모내기법이 널리 확산됐다. 조선 후기 모내기법 쓰죠. 건원중보 해동통보가 주조됐다. 그쵸? 아니지. 해동통보는 이거는 사실 내가 기억하거든. 해동통보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화폐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고. 이거 무료 기억이 안 나고 독점적 도매상인 도우화 성장했다. 이거 맞고 국가에 관수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했다. 이 공인은 이제 원래 그 대동법 때문에 생긴 게 공인이거든요. 원래 대동법이 생긴 배경은 그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지역의 공물을 갖다 내는 거야, 세금으로. 근데 그거를요, 백성들은 쌀이나 돈으로 내는 거예요. 쌀이나 돈으로 내고, 그러면 그 돈으로 국가에서 다시 그 관수품 사들이는 거야. 그거를 조달한 사람들이 공인인 거예요. 공인은 그리고 그거를 받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25번 갈게요. 왜 가렵지?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시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막 이런 뭐 그림들이 나오죠. 뭐 김홍도라든지 뭐 김득신이라든지 뭐 둘이 친구였대요. 그리고 그 복헌 김흥완이 그 뭐냐 김홍도의 그 스승이었고요. 그리고 그 김홍도하고 김응완의 또 다른 또 스승은 표암 강세황이 있었죠. 어쨌든 그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그 시기가 있었는데 하여간 조선 후기 1번 홍계통전을 읽는 여성 2번 흥보가를 부르는 소리꾼. 흥보가 이거 어려워요. 아그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뭐 그런 거 아니고요. 3번 청화백자를 만드는 도공 장시에서 태춤을 공연하는 광대.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에 참여하는 목수. 황룡사 9층 목탑은 그 통일신라 후기 시대에 그 경문왕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경문왕 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요. 자, 2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가 처음 설치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이름의 뜻으로 생각해보면 변방 방비에 대한 긴급한 일들이 있을 때 대신과 주변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계책을 세우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팔도와 육조의 업무가 모두 가해 일이 되고 있어요. 선조실록 이제 비변사예요. 한성순보는 훨씬 뒤시대이고요. 좌사정과 우사정 사정 갑자기 왜 사정을 왜 좌라고 우라고 왜 나눠서 하지? 사정은 그거 한 방에 있으면 하는 거 아닌가? 안 돼, 안 돼. 이거, 중고등학생이 대상을 하는 그 중고 문제에서 뭐, 음란마귀 안 돼, 음란마귀 안 돼. 음란마귀 안 돼. 흥선대원군 집권계획을 협파됐고, 사안부 사관원 관계 3사라 불렸고,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중서문화선과 구천의 고관이 참여했다. 중서문화선은 고려시대고,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왜 좌사정, 우사정 하니까. 에잇! 용어가 왜 야해? 음란마귀 안 돼. 27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왕명의 출납 등을 기록한 책이다. 조선 초부터 작성됐지만 전란으로 소실되어 현재는 1623년 인조 1년 이후의 기록만 전해지고 있다. 1999년 국보 제303호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기관이라고 하면 승정원이죠. 지금의 청와대 비서관들이죠. 근데 거기가 이제 승정원인데, 그래서 정답은 5번 승정원 얘기예요. 근데 자, 전란 등으로 소실이 됐다 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조선왕조 실록보다 기록이 더 길어요. 승정원 얘기는 인조 1년 이후의 기록만 전해졌다는 그거는 그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여러 가지 소실된 사유들은 있어요. 뭐 임진왜란 때 탔다든가 서울 양락대에서 탔다든가, 그 이후에도 그 병임 양요 때 강화되어 있는 외교장강 문서들이 소실이 되죠. 그래요. 28번 윗줄근 왕이 시행한 정책. 왕 13년 기윤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이름을 현륭원으로 바꾼 다음 화성을 크게 쌓았다. 19년 을묘년에는 자궁을 모시고 현륭원에 배알한 후 화성 행궁으로 돌아와 술잔을 올려 술을 빌고 하교하기를 일찍 아버지를 여인 나로서 이곳에서 이 예를 거행하고 나니 지극한 소원이 대강은 풀린 셈이다 라고 하였다. 혜경궁 홍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궁은. 자, 왕 13년 기윤년. 자, 이때는 정조 시대이고요. 여기서 자궁이라고. 자궁. 아니, 무슨. 무슨. 좌사정, 우사정에 이어서. 자궁이 또 나와.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자궁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자의 자궁이 아니고 그 희경궁 홍씨예요. 얼굴이 막 빨개질라.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자, 정조시대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했고, 2번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창설했고요. 3번 여진족을 보내는 후 사군 육진을 기청, 4번 삼수병으로 편성된 훈련도감 설치, 5번 금의형을 설치하여 5군형 체제를 완성했다. 자, 정답은
28번의 정답은 2번 장용영 창설이에요. 그 영화 영림 보시면 아마 장용영 그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실경궁 홍 씨는 그 한정록을 쓰게 되죠. 한정록을 쓰게 되면 나중에 그 임목 대비의 이야기는 그걸 개축의 얘기. 그리고 29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보세요. 이 그림은 세안도. 누가 제주도에서 유배종일 때 제사 이상적이 귀한 책들을 청해서 구해다 주는 것에 대한 답례로 그려졌다. 제자 이상적. 29번의 정답은 1번이라네요. 추사체를 창안한 추사 김정희. 2번. 양반전을 저술했다. 양반전은 다을세이고. 발해고 지평은 유득공, 사상의학을 정립한 건 이제마, 대동여지도 제작은 김정호. 여기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그이 그림이 자체가 누군지는 몰라도요. 양반전 저술 아마 연한 박지원이 썼을 거예요. 근데 박지원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고요. 유득공 발해고 집필하는 그 유득공으로 그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사상의학을 정립한 그 태양인 이재만의 경우도 그림을 그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를 그렸지 다른 그림을 그린 적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정답은 1번 추사 김정희. 그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로 유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가면 그 김정희하고 관련된 그 기념관이 있어요. 가본 적은 없지만. 30번 문제 갈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르세요. 자, 뭐 어지연 장군의 뭐 수자기가 뭐 있네요. 강화도 광성보 전투가 있네요. 그리고 이때 광성보 전투에서 사실 조선군은 져요, 미군한테. 하지만 그 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통상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미군은 그냥 광화도에서 무력시위를 하다가 그냥 한 3주 정도 지나고 퇴각을 해요. 이 시기를 고르면요, 뭐 고종 즉위하고 뭐 가시기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시기 강화도 조약 체결, 다시기 갑신정부 있고 나시기 있고 함경도 반공경 선포 있고 마시기 있고 악원 파천. 마시기는 이제 의미사변이 있었던 때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면요, 병인양의 이후에 독일 사람인 오페르트가 그 흥선군의 아빠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시신을 못 가져가는 사건이에요. 그 이후 이제 신미양요가 일어나고 흥선 대원군은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척화비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각 나라들하고 그 계속 통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고종의 어명으로 철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887년, 아니 1886년 그 한불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그 프랑스 선교회 소속이었던 그 이제 조선 교부에서 활동하던 신부님들은 자유롭게 포교를 할수 있게 되죠. 3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오개혁이죠? 군국기무처. 이때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개국의 기념 뭐 사용. 그리고 왕실과 정부의 사물을 분리. 과부의 재가가 허용됐어요. 그리고 갑언.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과거제 폐지, 어용정 설치, 영산사 파견, 영정법 제정, 호포제 실시. 정답은 1번. 과거제가 폐지돼요.
하지만 과거제가 폐지가 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들이 그 폐단이 돼가지고 그 영향으로 현재 대학 입시 문화하고 그 대학 입시 문화 그리고 이제 수능 그리고 각종 고시가 생겨나죠. 좋은 현상은 아니었어. 자, 32번. 밑줄근 대한국식이 있었던 사실. 광무원년 10월 16일, 금월 13일을 내신 조칙으로 말미암아 조선 국명이 변하여 대한국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조선 인민은 대한국 인민이 된 것으로 아시오. 일면에 쓰여졌죠. 일면에 쓰여졌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선포된 거예요. 국호를 대한으로 했고 이때는 이때 이제 한국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를 그 이제 지금도 나라 이름은 대한이에요. 그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부터 계속 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임시정부 때도 국호는 대한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부가 수립됐을 때도 국호는 대한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리퍼블릭, 민주공화국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이 앞시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제국사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사 시대가 있어요. 한국 현대사가 보통 대한민국사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광화문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이제 대한민국사만 딱 전시를 하는 그 박물관이에요. 자, 1번 지게발굽, 2번 원수부 설치, 3번 실업학교 설립, 4번 대한국 국제만포, 5번 통일기무 아문신설. 근데 여기서 5번 통일기무 아문은 그앞 시대예요. 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아직도 뭐 문제 윈도우즈 XP를 그 쓰고 있어. 제가 윈도우즈 10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백과사전이래요. 자, 목표 국권회복. 중심인물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등. 활동 오산학교, 대정학교 설립, 태극서관, 자기회사 운영.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등이에요. 신민회죠. 1번 105인 사건으로 해체, 2번 기관지로 근우 발행, 3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 5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5번 일제 황무지 개헌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안창호는 근데 안창호가 국내 그 이승훈이라는 인물은 민족대표 33인이고 양기탁은 그 매일신보 그 제작진이었죠. 약간 그 뭐냐. 그래서 33번 정답은 1번. 신민회는 105인 사건으로 해체가 돼요. 그리고 안창호는 이후 국내에서 단체 조직을 못하고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흥사단을 세웠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고 나서 이제 상해하고 캘리포니아를 오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시정부에 이제 있던 와중에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가 터지고 나서 하필이면 그날에 체포가 돼요. 그 이후로 안창호 선생은 그 요원 활동 이런 걸 못해요. 34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사건이 있지. 99인들의 소요. 자, 99인들의 소요래요. 이모군란이죠.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한 것은 갑신정변이고요.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됐고, 뭐 평양시장은 리는 없죠.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는 이건 병인장이고요. 서북인에 대한 사별 원인에서 발생한 것은 홍경래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재물 보조약. 35번 다음 기획 전에 전시될 사진. 개화기의 신문물. 적절하지 않은 걸로 고르면 돼요. 자, 1번 경인선 개통. 당시의 경인선은요, 여러분들 그 인천역 가보시면 알지만, 그 인천역에서 버스 타고 조금 가면 월미도잖아요. 근데 그 월미도가 원래는 섬이었어요. 근데 그 인천 같은 경우는요, 그 인천역에서 그 월미도 그 사이에 그 땅도 그 매립이 됐던 땅이고요. 그 지금의 그 송도 유원지 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그 기념관 있는 곳. 송도 유원지? 그곳도 원래는 섬이었어요. 물론 거기가 송도이고요. 이제 거기 남쪽에 송도동이 있죠. 인천 연수구 송도동. 거기는 원래 말하던 송도가 아니고 거기는 그냥 진짜 그냥 바다를 그냥 하이에 그냥 다 메워서 만들어버린 송도 국제도시. 그리고 저쪽에 그 청라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서쪽에 청라라는 원래 섬이 있었어요. 청라도가 있었는데 거기를 메워서 만든 청라 국제도시가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경인선이 처음 개통됐을 때 1번 사진. 그때는요, 진짜 인천역이 그때는 인천역이 진짜 거기가 재물포였는데 진짜 바다 바로 옆에부터 그 기차가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 그래서 그 지금도 그 인천역 그 구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천역은요 딱그 선로가 딱그 끝나는 지점이 딱그 승강장이거든요. 뭐 다른 뭐 저기 뭐 춘천역이라든지 뭐 저기 뭐 부산역이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승강장 끝 선로 끝이 역에 있고 뭐 그렇진 않아요. 약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저기 인천역이라든지 목포역이라든지 그 여수 엑스포역이라든지 뭐 그런 역들은 그 선로 끝에 선로가 딱 끝나는 지점에 여기 역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천역은. 그래서 인천역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가 그 1호선 역사는 지금도 그래요. 되게 조그매 역사가. 대신에 이제 인천역은 그 지하 역사가 또 새롭게 생겼죠. 그 수인선 개통으로 인해서. 수인선 인천역은 지하거든요. 그리고 2번 광해원 개원. 이 광해원은 현재 연세대학교의 그 대학 부속병원인 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에요. 3번 명동성당 건립. 명동성당은 현재 서울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이고요. 4번 한성전기회사. 5번 경성제국대학회교. 경성제국대학은 현재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국립서울대학교의 전신인데 이 경성제국대학 그 사진에 있는 건물이 현재 대학로에 있어요. 대학로에 있는데 35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경성제국대학은 개화기에 세워진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민립대학은 아무것도 세워지지 못했고요. 대신에 나중에 연희전문학교하고 보성전문학교가 각각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로 대학으로 승격이 되긴 했어. 대학으로 승격이 됐던 거지. 그때는 전문학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최초로 이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했던 학교는 1947년에 개교했던 단국대학교예요. 그리고 경성제국대학교는 나중에 국립서울대학교로 개명이 되죠. 근데 그 서울대학교 그 개교 그 몇주는 아마 경성제국 때부터 시작하나? 모르겠다. 나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그 강성태님은 아실까?
36번. 가식에 전개된 동학 농민군의 활동을 골라볼게요. 고부 농민봉기가 있고요. 그리고 가시기가 있고 전봉준이 압송되는 그림인데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고르면 되겠죠. 네, 사건들 걸러내면 되겠죠. 1번 전주에서 정부와 화약을 맺었다. 그쵸. 고부 농민봉기로 시작을 해서 원래 고부 군수 조병갑의 그 학정으로 인해서 이런 잠시 봉기가 일어났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후속 고부 군수 임명하고 뭐 안핵사가 들어오네? 근데 안핵사 이용태가 또 난리를 치네? 그래서 다시 봉기하고요. 그 봉기군이 이제 전주에서 화약을 맺은 거예요. 전라도를 그 점거를 하고. 자, 그리고 3번 황토현에서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4번 농민 자치기구 집강소를 설치했어. 5번 삼리에서 교조 신원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2번 우금치에서 일본과 전투를 벌였다. 이거는 마지막 그 권리기 때 실패한 거고요. 삼리에서 교조 신원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거는 고부 농민봉기 이전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교조는 최재우였죠. 그리고 중급 2개 틀리셨어요. 97점이면. 아, 근데 사실 약간 함정 문제가 좀 있기는 했어요. 지금 중급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라고 해놓고서 지금 방송 시작한 2시간째 됐죠. 3점짜리 틀렸어요? 3점짜리가 있었나? 아직까지 못본것 같은데. 37번.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주도로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조직된 가해 창설 기념 사진이네요. 조선의용대 사진이네요. 37번 문제는. 정답 1번이네. 답이 나와버렸네. 아, 그러면 혹시 도토유님은 혹시 고등학생이세요? 이게 중급 문제 수준이 수능 문제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쉽거든요. 중급은. 수능이 많이 쉬워져서 그래요. 수능이 이제 한국사 영역이 필수가 되면서 많이 쉬워졌죠. 자, 38번. 3.1운동의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하가 청사로 사용한 건물. 임시정부죠? 집무실을 복원돼 있대. 1번 연통제, 2번 경학사, 3번 독립공시, 4번 만민공동회. 자, 38번에서 이제 정답을 골라내는 방법은요. 자, 연통제 맞아요. 연통제는 이제 한반도 본토하고 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 제도이고요. 3번 독립공채가 발행됐어. 왜냐면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4번 만민공동회, 이거는 독립협회의 그 활동이었죠. 그리고 39번 갈게요.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갈 인물을 고르세요. 가. 경북 안동 출생.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됨. 여기까지는 의외할 단인가요? 1920년대면 의외할 단이거든요. 할수 있는데. 근데 1930년 시청포도 발표, 1940년 시절정 발표, 1944년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 자, 이건 약간 시사적인 게 있는 게 며칠 전에 이육사 시인 순국일이었죠? 제가 특집 방송 했었죠. 1번 김유정, 2번 나운규, 3번 이육사, 4번 이중섭, 5번 한용운. 정답은 3번 이육사이고요. 자, 1번 김유정은 소설가죠. 그리고 이제 김유정 소설, 김유정 씨는 뭐냐, 배우 김유정 양 말고, 춘천 출신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춘천에 가면 김유정 역이 있어요. 물론, 이역 이름이 처음부터 김유정 역이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김유정 역이지는 않고, 무슨 역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실 제가 까먹었고요. 아마 그역 이름 기억도 안 나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김유정 시인을 뭐 기리자 뭐 그런 의미에서 뭐 김유정
그 생각이 있다고 해가지고 김유정 역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경춘선 타고 그 김유정 역 가보면 이제 뭐 역사는 이제 새로 바뀌기는 했어요. 역사는 새로 바뀌긴 했는데 그 김유정 역그 글씨체는 그 뭐냐 코레일에서 그역 이름을 쓰는 그 글씨체하고는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 궁서체죠. 그 김유정 역은 궁서체를 쓰고 있죠. 그리고 2번 나홍규는 영화 감독 겸 배우였고, 그리고 4번 이중섭 씨는 화가였죠. 그리고 이중섭 씨는 광복 전부터 이제 활약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일본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일본인 여자가 원래 이제 한국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 이름 한국 이름도 이남덕이라고 한국 이름을 쓰고 이제 한국 전쟁 때 근데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요. 하지만 너무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그 이중섭의 부인과 자녀들은 결국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친정으로. 그래서 떨어져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중섭은 그 부산 피난 시절 때 혼자 살아요. 그리고 5번 한용운. 스님이죠. 법명은 만해. 그리고 님의 침묵을 쓰죠. 어쨌든 정답은 3번 이육사. 그 중급 39번 문제는 왠지 지난주가 그 이육사 시인 그 순국 기념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문제 같아요. 물론 문제는 그 전에 만들었겠지만 문제 은행식으로. 참고로 이육사 시인은 의열단 멤버였죠. 40번. 다음 자료에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 조선민족 2000만의 한 사람으로서 갑오년 6월부터 백정의 칭호가 없어지고 평민이 된 우리들이다. 애정으로서 상호 부조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의 존영을 기하려 한다. 이에 40만여 만의 단결로서 본사의 목적인 그 취지를 선명하게 표방하는 바이다. 근데 일제가 이 백정이라는 용어를 다시 썼죠. 자, 40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조선 형평사의 주도를 전개하다. 뭔가 형평이라는 단어 이것만 보면 좀 이거는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41번. 가 국가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 가 이주 한인 역사화. 자, 어디로 이주를 했대? 한인 역사화. 자, 그리고 인물 자료실에 서재필, 박용만이 있고 한인 자유대의 시가 행진이 있네요. 1902년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120여 명 제물포로 출발. 1903년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호놀룰루 도착. 호놀룰루는 미국의 하와이예요. 미국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하와이주가 있어요. 그 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그 거기가 이제 미국 하와이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호놀룰루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하와이를 거쳐서 그 시기에 도산 안창호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이제 근데 유학을 갔는데 이제 1905 나중에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이걸 듣고 안창호는 귀국해요. 1909년 대한인 국민의 기관지 신한민보 창간. 1919년 필라델피아 리틀 극장에서 한인 자유대회겠지. 자, 1919년 필라델피아가 나왔어요. 미국이죠. 미국 동부 지역이죠. 미국 그 펜실베이니아주 메릴랜드주인가 어쨌든 필라델피아 있죠.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가 왜 유명한 도시냐면요. 필라델피아는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그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그 미국 그 독립선언을 했던 그 13주의 그 정부가 있었던 곳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때가 필라델피아였고 나중에 그 워싱턴 DC를 행정수도로 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서재필은 이제 원래 의사 그 의학 박사였는데 어쩌다 보니 한국의 장그 이제 의미사변 이후 한국에 귀국해서 뭐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독립협회가 해체한 뒤 다시 이제 쫓겨내 신분이 돼요. 원래 서재필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때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돼. 다시 미국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죽어요. 광복은 아마 보고 죽을 거예요. 서둔서숙 북로군정서 구미위원부 대한독립군 28독립선언서 발표하는데 자 41번의 정답은 3번 구미위원부 여기서 미국할 때그 미자예요. 42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조선 주차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과 군사 경찰을 관장한다. 조선 주차 헌병은 육군 대신에 관할에 속하며 그 직무의 집행에 대해서는 조선 총독의 지휘 감독을 맡는다. 군사 경찰에 대해서는 육군 대신과 해군 대신의 지휘를 맡는다. 헌병의 장교, 준사관, 하사, 상등병에게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직하면서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헌병 경찰 시대죠. 일제 무단 통치 시대이고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10년대 그 3.1운동 그 직후까지 있었던 시기예요. 1번 미국 공출제, 2번 국가 총동원령, 3번 남녀 북양 정책, 4번 토지조사 사업, 5번 여자 정신 근로령이 시행이 되는데 정답은 4번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43번. 다음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주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를게요. 1920년 박재혁 부산경찰서 폭탄 1921년 김익상 조선총독부 폭탄 1926년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의열단의 활동이죠. 1번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요. 2번 기관지 만세보 발행 아니고 3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정된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죠. 고종은 1119년에 독살당했죠. 독살설이 있어요. 4번 김원봉 등이 만주에서 조직했죠. 5번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4번 김원봉 등이 만주에서 조직한 것은 그러니까 만주에서 조직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서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영화 암살 보면 대충 그런 거 알죠? 근데 그 암살 역할에서 그 주연을 맡았던 그 전지현 씨도 원래 그 되게 역사적 사명이 깊은 집안이래요. 원래 전지현 씨의 본명은 왕지현 씨죠. 그리고 이 왕지현 씨는 그 고려 왕족의 그왕 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초기 때그왕씨그 처치 문제 해가지고 왕 씨들을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일부 집안은 성씨를 엄마 성씨로 바꾸는 등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았어. 하지만 왕지현 씨의 집안은 떳떳하게 그 성씨를 왕씨로 고정을 해요. 그래서 전지현 씨, 그 본명 왕지현 씨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왜 예명을 전지현 씨로 했는지는. 안녕하세요. 미안해. 44번. 밑줄 그은 이 인물로 보는 것을 고를게요. 2월 14일.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가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날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한 이 인물이 사형 선고를 받다. 초콜릿만 주고받기에는 이날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 그쵸? 2월 14일. 왜 이게 한국사 능력시험에 나올 정도로 이게 되냐고. 2월 14일 안중근 그 사형 선고. 초콜릿만 주고받기 이날의 의미가 무겁기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또 사실 2월 14일이 발렌타인 데이인 거는 맞고 원래 유럽에서는 남녀가 서로 선물을 그 교환하는 그런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어떤 회사가 초콜릿 매출을 올리려고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줘라. 그걸로 바꿔버린 거야. 의미가 퇴색이 된 거죠. 유럽의 그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하필이면 그리고 그 2월 14일이 안중근 장군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라는 거. 타이밍이 그렇다는 거. 참 이게 역사적인 그런 뭐 그런 날짜들은 되게 타이밍이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안중근 장군이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라고도 부르는 것도 맞고 안중근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아요. 참고로 군대에서는 안중근 장군이라고 불러요. 왜냐고? 그뭐뭐 대한 뭐동뭐 대한 뭐건뭐 무슨 뭐군뭐 참모 중장 뭐 그런 직위가 있어요. 그거를 통틀어서 그 군대상의 계급을 중장이라고 해요. 참모 중장 뭐 해가지고.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그 계급은 중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그 군대에서 뭐 대장으로 뭐 특진한다는 뭐 그런 권위를 뭐 올린 적 있는데 이뤄진 건 없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 뭐냐 한국 전쟁 때 일사단장이었던 그 백선엽 대장? 당신은 뭐 준장이든지 소장이든지 그랬겠죠? 사단장을 할 정도면 최소 준장에서 소장을 돼야 되거든. 근데 그 백선엽 장군도 그거잖아요. 그 원래 지금 대장인데 이제 오성 사성 대장인데 오성 원수로 그 특진 그 제안을 올렸는데 그 친일 행적이 있다 뭐 그런 이유로 지금 반려가 된 사건. 아니 지금 약간 무기한 보류가 됐어. 반려는 아니야. 하여간 뭐 그렇고요. 45번 다음 강령을 발표한 조직에 대한 설명. 자,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로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을 기함.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 자, 45번에 그 얘기는 그 건국준비위원회 뭐 이거겠죠? 아, 오늘은 먹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미리 밥을 먹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커피만 마시고 있어요. 자, 1번. 진단학보, 2번 분할호동운동, 3번 좌우합작 7원칙, 4번 신탁통치 반대운동 추도, 5번 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다. 정답은 5번 건국준비위원회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여운형이 그 1940년대까지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석방이 돼요. 그 이후 건국을 준비를 해. 왜냐면 그 전쟁의 전개 상황 이런 걸 봐서. 근데 사실 그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가지고 그 계속 건국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몽양 여운형은 대학로에서 살해되죠. 지태님 이전보다 볼살 빠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모르겠어요. 뱃살은 여전하고 그 성당에 혈압 측정하게 되면 사실 내가 혈압이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 뭐 몸이야 뭐 원래 그렇게 아주 건강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냥 좀 달고 사는 뭐 그런 증상들은 있어요. 46번 가해사 라식이 있었던 사실. 한일협정 조인, 뭐 유신헌법, YH 무역사건, 남북기본합의서, 한일 월드컵 개최. 벌써 이제 21세기 사건 문제도 그 한국사 능력시험에 나오네.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거는 오히려 라식이죠. 계속 기억은 아니고.
그 김영삼 정부 시기고,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최초 달성, 이거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보류하세요. 아니, 이렇게 쓰시면 되죠. 김영삼.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뭐 300 산업이 성장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가입했다. 자, OECD 개발은 라식이가 맞죠? 어쨌든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4번이네요. 니은과 리을. 연간 수출을 100억 달러 달성한 1970년대가 맞아요. 그 경제 개발하고 그 새마을운동 있었던 1970년대. 별기 그 연간 수출 100억 달러 최초 달성된 시기가 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 개통됐죠. 별게 다 하트라고. 그 우리나라에서요, 역대 대통령 이름들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이름들 중에 윤보선 전 대통령하고 최규하 전 대통령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진 다 하트예요. 47번.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담은 공동 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이거 분단 이후 남과 북이 최초로 통일 원칙에 합의한 거. 이거 1970년대예요. 그 유신 정권 시대 때그 시민들의 민심을 돌리려고 이런 적십자 회담하고 막 그랬었는데, 판문점 도끼 사건 막 터지고, 그리고 뭐, 그, 유경수 저격 사건? 박정희 저격 사건 뭐 이런 거 터지면서. 당시 박정희 정부가 나름 추진하던 통일 정책은 중단이 돼요. 자,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2번.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렬됐지. 48번. 가와 달의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5.18 민주화운동, 나 6월 민주항쟁, 다 4.19혁명. 자, 여러분 48번 문제가 나온 배경 왠지 아시죠? 그 48번 문제가 지금 중급 48번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이 사건들을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다, 가, 나의 순서예요. 정답은 5번이죠. 박근혜 씨 관련 문제 나오겠죠? 몇년 뒤에 나오지. 왜냐면 현대사 문제는 현대사 파트 공부는요,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 또는 대한민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좀 뭐냐, 그런 시사적인 상황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아, 중급의 고지가 보인다. 49번. 밑줄 그은 지역. 조선시대에 외관이 설치될 대일무역의 거점이었고, 이후 강화도 조약에 따라 최초로 설치된 개항장이었다. 또한 6.25 한국전쟁 중에 임시 수도였다. 정답 나왔네요. 라번. 정답 4번 부산이죠. 그러니까 굳이 요 앞에 수식어는 정작 상관없어. 한국전쟁 임시 수도였으면 뭐 부산. 부산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부산이 그렇게 크게 발달한 도시가 됐을 수도 있어요. 부산광역시. 부산은 진짜 몇번안 가봤어. 그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따졌을 때 부산은 상당히 먼 축에 속해요. OMR 카드 컴퓨터 사이펜 있어야 돼요. 그 문제지 같은 경우는요, 시험 끝나면 문제지는 회수 안 한대요. 수능 시험은 문제지를 회수하거든요. 수능 시험은 문제지를 회수를 하는데,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은 문제지를 가져올 수 있대요. 그 아는 블로거가 그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쳤는데,
그 시험지 그 인증샷을 그 찍어서 아니 가져올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로그에서. 왜냐면 수능 문제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요. 근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게 문제지 그 만드는 형식은 수능하고 똑같지만 출제하는 곳이 국사편찬위원회예요. 달라요. 50번. 다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사진으로 보는 삐리리 정부. 1번 농지개혁법, 2번 베트남 국군 파병, 3번 남북정상회담, 4번 소련 중국 수교, 5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토익하고 수능 외에는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아, 토플 탭스도 안 된다. 하여간 뭐 그래요. 자, 농지개혁법 제정은 그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 때고요. 베트남 국군 파병은 제3공화국이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성사가 돼요. 그리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죠. 그 정답은 4번 소련 중국과 수교예요. 그 1988년 그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있었던 약간 그런 큰 사건이 올림픽 개최고, 그리고 1991년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죠. 그리고 5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은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일이죠. 이명박 정권까지 나오네, 이제는. 그녀의 순수의 명박 도둑 간신의 소불. 이게 나라냐? 이게, 미안해요. 자, 어쨌든, 여태까지 중급 시험은, 무난해요. 100점은 조금 어렵게 만들긴 했는데, 1급은 충분히 딸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내긴 했네요.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요. 사실 저는 그게 시험에 강한 체질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쫙그 풀이를 해봤어요. 해봤고. 그럼 저는, 중급은 되게 무난해요. 저는 이제 조금 여기서 1부 녹화는 끊고, 제가 잠시 후에 이제 고급 문제를 한번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어요.